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장학함수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인데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네. 산술기하가 녹아있어. 뭔기? 아, 산술기하. 양수 조건 안에서의 맥시멈 미니멈. 그쵸? 합곡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 역수꼬리 뜨는 것 같은데 자, 문제 풀면서 산술기하는 선생님이 미리 말해주고 문제 풀지만 문제 풀다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양수 조건하에서 역수꼴이 보여? 그러면 산술기하가 빡 떠올라야 돼. 또는 합이 일정의 곱, 곱이 일정의 합, 그런 놈들의 맥시멈 미니멈 불어도 산술기하가 빡 떠올라야 된다. 그쵸? 문제 풀어갑니다.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제한 범위가 되어 있고요. 이때 함수 fx는 분수꼴로 좀 너저분하게 돼 있어. fx는요. 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분의 사인 제곱 x 하고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하고 다음에 플러스 1 이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 있던 fx여 이놈아의 최소값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그쵸? 이런 범위에서 fx의 최소값 구하라 그런 문제. 그치? 일단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 좀 해줄게. 이게 괜찮고 요거부터 정리할까? 제곱은 어차피 이런 제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먼저 바꿔주는데 봐. 바로 갈까? 얘도 똑같은 놈이네. 그쵸? 여기 있던 한 번만 하면 되겠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었잖아. 얘는 그냥 보자마자 이제 사인 x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쵸? 사인 x로 가야 돼. 부호도 신경 쓸 게 없고 봐.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죠? 용감하게 사인 x 쓰신 다음에 부호 결정인데 부호 결정할 게 없잖아. 어차피 이건 1사분면이니까 무조건 플러스. 그쵸? 따라하기 좀 사인 x 이 빨간색 부분이 뭉쳤다다 사인 x니까 이리 올까? 이제 솔루하기를 fx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사는요 매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인 x니까 사인 x분의 얘는 사인 제곱 x 얘가 사인 x니까 사인 제곱 x 싸제? 싸제 몇 싸제? 2싸제 사인 제곱 두 개 있잖아 두 배에 사인 제곱 x 플러스 얼마? 1 여기 계시네 이렇게 1달락 됐어요? 자, 이 상태의 맥시멈 미니멈 뭐지 이거? 치원에서 분수함수 푸는 게 아니라 봤더니 자 분모로 따로따로 통분 가능하잖아.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fx를 통분이 아니죠. 따로따로 어떻게 해도 이렇게 약분 가능한 거지. sin x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두 배의 sin x가 남고 이렇게 쪼개주면 sin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여기서 보자마자 역수꼴 봤지? 다음에 자 일단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예요. 0부터 파이 사이라면 sin 값은 늘 어떻게 돼? 늘 양수죠.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요. 샷 이때 y값은 늘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양수 양수다. 그쵸? 역수꼴 뭐가 빡 떠올라야 돼? 산술기하가 떠오르면 끝났어. 이건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에 두 양수들의 무다 곱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2 sin x 곱하기 sin x분의 1보단 더 크거나 같다. 항상 늘 언제나 always sin x 사이에서 작분되면요 루트 2잖아. 따라서 2 루트 2요. 저 있던 fx는 항상 뭐보단 크거나 같아. 예, 산술기하에 의하여 2루트 2보단 크거나 같다. 즉 fx의 최소값은 빰빰 얼마?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2루트 2 간단했네. 그쵸?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등호 성립요건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는요. 이 등호 언제 성립해? 높아심에 등호는요. 얘랑 얘랑 같을 때야 2 sin x 하고요. sin x분의 얼마? 1이 같을 때 이때에 동경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쵸? 뭐 구해주면 사인 제곱 x가 2분의 1이니까요 사인 x는요 뿔마 루트 2분의 1 뿔마 2분의 루트 2 뿔마 2분의 루트 2니까 근데 마이너스 할 수 없으니까요 플러스 2분의 루트 2일 때 그쵸? 요때하고 요때 두 번 걸리겠네 그쵸? y에서 45도하고 130도 두 번 걸릴 거야 그쵸? 그것도 물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그건 안 물은 거고 등호 성립 요건은 얘랑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지금 사인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요 2분의 루트 2 걸 때는 요때하고 요때 두 군데가 있어요 그쵸? 그것도 추가로 알아두길 바라면서 돌아와서 이 문제는 다시 fx가 상황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 2분의 홀수 파이 바꿀 수 있지? 사인으로 바꿔 간단히 바꿔놓고 바꾼 다음에 봤더니 따로따로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수 조건 하에서의 역수꼴 산술기하 떠오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야겠고 등호 성립 요건 언제 최소가 되는가 얘랑 얘랑 같을 때도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